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뭐 용팔이 동원해서 막 저기 폭력해고 아, 그런 데 있었잖아요. 쌍팔년도 얘기. 네, 쌍팔년도.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조문 위주로 이제 선거 자유 방해죄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저기 기대 섞인 그 아 뭐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국민의힘 소속이시기 때문에 예. 중앙 제주지검이나 중앙지검에서도 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조사하셔가지고 예. 똑같은 논리로 잣대를 들게 되면 저는 예.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치 활동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거를 막 나쁘게 말하면 어거지로 예. 기소하는 건 제가 보기 약간 이것도 야당 탄압의 의도가 있다라는 그 아 예전에 선거 치러보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 잘 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나중에 잘 알게 됐습니다. 자. 시사 전망대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도내 최고의 시사평론가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요. 아, 그렇게 격상됐습니까? 예? 아이고, 저희가 모실 때부터 도내 최고라고 이렇게 모셨지 않습니까?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오영훈 지사가 지금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관련된 사안 갖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자 일단 제주에서는 오영훈 지사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거든요. 이제 예. 기소가 됐다는 것은 재판에 들어가 재판을 받아야 네, 된다는 얘기인데 어제 오후에 바로 오영훈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잠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12구 참사로 위기에 몰린 정권이 사정의 칼날을 현직 지사에게까지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는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로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인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고 협약식 행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고 여러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예, 어제 입장 발표를 들으셨는데 아니 근데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얘기들이 혹시 좀 돌고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 정보들이 좀 나오고 있었나요? 돌긴 돌았었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기소할 정도까지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저는 뭐 관련 참모 정도. 예. 예. 아니, 솔직히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 예. 예. 뭐 저는 그 전에 그 어떤 관광협회인가 어디 단체에서 예, 예. 지지 선언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문제된 걸로 아, 단체. 예, 예. 네, 이름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예. 경선 중에 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예. 저희도 뭐 들리는 얘기는 이제 선거법 위반 얘기는 좀 들려왔었는데 이제 예. 그게 당사자냐 아니면 측근이냐 뭐 그 얘기들과 함께 이번 정치자금법까지 이제 같이 걸려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예. 기소. 그게 좀 센 거죠 만약 예. 입증이 되면. 예.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다 예.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직 아직 추천을 공천을 안 받았으니까 정식 후보자는 아니고 예비 후보자잖아요. 예. 신분이 예비 후보자라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건데 예.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의 방법이 거의 없어요. 예비 후보자가 하는 선거 운동 방법 중에서도 예. 자기 사무소 개설해서 사무소 바깥에다 뭐 현수막이나 뭐 어떤 거를 걸고 본인이 이제 명함 돌리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비 후보자도 그거밖에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지지 후보 뭐 지지 선언을 예. 유도했다는 건데 검찰에서 나온 거 보면 동일한 지지 선언문 양식을 활용했다. 예. 그러니까 예. 기획을 해서 했다는 거죠. 이게 본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조금 용납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경선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지금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 후보일 때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후보 여기 당선자 내지 뭐 지사 지금 캠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 실제로는 법 규정은 상당히 엄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이 부분에 먼저 얘기 꺼내셨으니까 지지 선언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선언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예.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처벌한 게 아니라 예, 예. 경선 후보자가 예. 지지 선언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기획하면은. 예. 그게 이제 선거법상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오영훈 지사 측에서는 아니다 한 거죠. 예. 그렇죠. 아니라고 검찰이 입증해야 될 문제인 네. 거고. 그렇죠. 만일에 그게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예. 지지선언이 뭐가 문제냐라는 정도의 반응은 전혀 지금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의 얘기가 그건데 지금 예.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진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예. 올바른 경선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기소 이유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아 이게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예. 윤석열 후보 전에 경선 과정에서도 예. 각종 단체들이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이거 아까 사전 기획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입증이 돼야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 정치 활동을 상당히 제약시키는 저는 예. 또 법정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기 오영훈 지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도 걸고 같이 들어간 겁니까 거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기획했으면은 예. 논란이 되겠지만 뭐 경선 과정에서 예, 예. 오영훈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선언한 건 문제 안 되죠. 선거법을 잠깐만 제가 어차피 이제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예, 예.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선거법 관련된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의 방법이라고 선거법이 딱 두 가지만 허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신에 처벌받는 거는 또 약간 좀 특이하게 규정이 됐어요. 처벌하는 거는 선거 자유 방해죄라고 해가지고 예.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뭐 용팔이 동원해서 막 저기 폭력 해고하고 그런 데로 있었잖아요. 쌍팔년도 얘기. 네, 쌍팔년도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조문 위주로 이제 선거 자유 방해죄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요번에 예. 검찰이 아마 이게 적용한 거는 위계 사술 구박계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에 자유를 방해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추상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에 자유를 방해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 해석이 들어갈 거단 말이죠. 아, 예, 예. 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그 예비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같이 비추어서 해석하면은 예, 예. 이게 위반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예. 높아 보입니다. 혹시 예. 저기 그 기대 섞인 그 아 뭐 그건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 네. 소속이시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경선 과정에서 예, 예. 어느 후보든 지지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의 방식의 일환이었고요. 예. 다만 쟁점은 아까 이제 행사 비용 대납이라든가 사전 기획 이런 것들이 사실은 쟁점이 되는 예. 거죠. 자, 그 사전 기획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센터장이 말씀하신 게 좀 오영훈 지사가 어제 그 해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공직선거법 58조 3항을 근거로 들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법조인께서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예. 경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제한이 있고 예, 예. 처벌하는 경우에는 선거 자유 방해, 경선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이 자유를 좁게 보면 예. 아, 위협적인 어떤 그 좀 뭔가 좀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유를 방해한 것만 좁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 이걸 좀 넓게 해석하면 아 전체적으로 대세가 이거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대세를 만들므로서 예, 예.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 이렇게 보면 또 이게 걸릴 수도 있고서 이 처벌 규정 자체가 상당히 예. 좀 해석을 요하도록 좀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법 적용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검찰이 입증을 잘하신 분이 근데 이제 만일에 이건 예. 사실은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만일에 이게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지지 선언을 유발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만일에 판단을 해버리면 예,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하라는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자, 되는 그러면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이거잖아요. 예.
그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많이 될 건가요? 위계와 사술 이렇게 그런 예. 부분을 입증하셔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만약에 개입했다는 그 증거까지를 검찰이 찾아내려면 뭔가 문서화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가요? 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예. 동일한 지지선 여러 개의 단체가 예. 아주 많아요. 증적이 뭐 숫자도 아주 많고 근데 예. 예.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선언문이 예. 도대체 몇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그 지지선언을 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겠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 지지선언문 양식은 어디서 받았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는 누구하고 했느냐 하는 얘기들을 예. 아마 조사를 했을 걸로 봅니다. 이미. 예.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이 3명이잖아요. 예. 오지사하고 서울 뭐 특보 하고 예. 대외협력 특보하고 서울 담당관하고 그러니까 본부장도 본부장 예 본부장 예. 그분들이 아마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지지 선언한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얘기 이름이 예, 예. 거명됐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거를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기소를 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겁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벌해 버리면 모든 국민의힘 선거도 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그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 거론을 하셔서 경선 과정은 항상 네.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모든 후보들 그 당시 네. 뭐 임명장부터 해가지고 사실 지지 선언하는 것들은 지금 양당에서 공이 이렇게 많이들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오영훈 지사는 좀 억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아니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프레임을 야당 탄압으로 이제 그래서 가신 거죠. 근데 예. 이제 사실은 다들 남이 하는 것 같아도 예. 그게 법을 또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 드러나느냐 드러나느냐 하는 것들에 예. 또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르쳐 오시는데요. 남이 한다고 남도 했다라는 게 예. 자신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되기는 좀 어렵죠. 물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 적용할 때 법원에서 예. 이거는 뭐 허용된다라고 본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그렇게 판단한 사실이 그게 밝혀졌는데 예. 무죄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다 그래도 해결되겠네 하는 상당히 폭을 넓히는 게 돼서 예.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예비훈 저기 경선 운동에서 그 경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예. 사실상 선거법 조문 없이 확 넓혀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해석이 예.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잠깐 준 법조인 얘기도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런 논리라면은 예. 이제 제주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에서도 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조사하셔가지고 예. 똑같은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저는 예.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치 활동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거를 막 나쁘게 말하면 어거지로 예. 기소하는 건 제가 보기 약간 좀 이것도 야당 탄압의 의도가 있다라는 예. 그 분석이신 거죠. 뭐 여기서 예. 예, 여기서 서로가 의견이 맞을 그러니까. 리가 없으니까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지금 그 이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도 예. 좀 걸려 있잖아요. 아까 센터장님은 이권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돈이 오가는 거고 예.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제 행사 비용 관련된 것 한 550만 원 정도를 대납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 발표 일부 네. 내용을 따르면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예. 그 지난 5월 16일이었는데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를 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협약식 개최 비용이 550만 원이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컨설팅 업체 대표 B 씨에게 지급을 그 대표가 해버리고 대표가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그분은 또 이제 대가로 550만 원을 수수했다 이런 예. 혐의가 좀 적용이 되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마 또 따지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사실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아주 요약을 하면. 그런데 네. 이제 정치자금이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제대로 된 정식의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입니다 하고 기부하는 게 정치자금이죠. 그런데 예. 정치자금법에는 그것만 정치자금이 아니라 예. 실제로 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되게 네. 이제 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예, 예.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 정치 자금이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자기에 대해서 홍보에 관련된 비용도 이미 정치 자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 예. 거기서 기부를 또 뭐냐 그러면 예. 기부라는 거는 뭐 후원에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게 정식의 기부죠. 그런데 예. 여기 법에서 명문으로 제3자가 예. 정치 활동을 하는 자, 정치 활동을 하는 자는 오지사겠죠. 예.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예. 그러니까 대신 내주거나 지출하거나 또는 군품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무상 대여, 예. 채무 면제 경감, 예. 그 밖에 이익 제공하는 경우도
전부 기부로 보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 그 자리에서 그 상장기업 20개의 만들기 협약식을 한다는 거는 예. 어찌 보나 이거는 정치 활동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들어간 비용이 있을 텐데 그거를 누군가 대신 내줬다 그러면 정치 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되는 것이고 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그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오영훈 지사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 비용을 대납한 적은 없다. 어제가 어저께 이제 원인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것이지 그리고 또 협약 참가자들은 그 신생 스타트업들로 인한 특정인에 대해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즉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은 이거 확정된 얘기가 아니고 또 행사 진행 과정에서 그 업무 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 보도 자료 수정 이런 거는 뭐 진행을 위한 절차이지 선거 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은 저도 보도 자료를 많이 써봐가지고 그 정도까지 약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위법 부당한지는 약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오간 거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입증이 되면 사실 이 부분도 좀 냉정할 수 있겠죠. 법적 판단. 아, 이 부분도.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거, 이것도 좀 해석에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니면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냥 잘못한 겁니까? 변호사님 보기에는. 예, 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영훈 노지사의 중요한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약이, 그 공약이 그냥 말로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약식 같은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대외적인 모양새를 만들고 있잖아요.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그 오영훈 지사의 정치 활동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모였으면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셨을 테고 뭔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구체적으로 550만 원이라는 행사 비용이라는 숫자가 검찰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당연히 오영훈 지사는 자기는 지불 안 했을 테고 누군가가 대신 지불을 했다 그러면 그 행사에 효과가 정치적인 효과가 오영훈 지사한테 가는데 그걸 제3자가 지불을 했다 그러면 기부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건 해석상에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라고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만하게 해석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550만 원을 지불한 사람과 오영훈 지사가 공동 정범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그 기부 행위 자체가 이제 그 기부가 된 거고 사실상 그 기부가 됨으로써 나는 돈을 받은 거죠. 오영훈은 결국은 오영훈 지사는 일단 해석상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거는 이제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뭐 그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생각하는 이제 법적인 해석의 범위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는 후보셨고 저는 실무자였기 때문에 실무적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전에 선거 치러보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 잘 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중에 잘 알게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참고로 이제 현 변호사님은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거는 이제 이건 위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의 또 그 공방이 있을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강하게 말씀하신 현덕규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공지를 드리면서 그리고 사실은요 선거법이 너무 좀 이제 폭넓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상당히 그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 측은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야당 도지사가 지금 저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전남,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 도지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을 동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영훈 도지사의 반응이 내가 유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응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버리면 나중에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방어하는데도 진짜 잘못하지 않았대요. 그분은.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선거법의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나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정도 반응은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한 반응인데 이거를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하는 거는 양날의 검이 돼서 만일에 재판부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반성을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간다라는 어떤 그 괘씸죄?
괘씸죄라기보다는 예. 어떤 태도의 예. 문제로 또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술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한 전술이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거는 예. 법정에서는 그다지 유효한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럼 도민들을 상대로 한 그렇죠. 그 액션이다. 센터장님은요? 예. 예. 제가 오영훈 지사면 예. 전술적으로라도 예. 야당 탄압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비춰주고 예. 사회론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예. 사실은 오히려 어차피 검찰이 봐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지금 전국 자체가 지금 저기 압수수색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민주당 관련된. 그러다 문제죠. 보니까 이제 그 프레임이 지금 작동할 수도 있는 부분 주장이. 그러니까, 아니 검찰은 어차피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예, 준사법 예. 사법기관의 일부이긴 하지만 예. 어느 정도 그런 공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거는 판단을 하는 법관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물론 이제 도민에 대한 여론도 중요하긴 한데 도민에 대한 여론을 가지고 판사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언어를 단어를 예, 예. 잘 골라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재판장 가서 변호사님들이 잘 해주셔야죠. 아, 변호사 대도민 메시지 예, 예. 이미 뱉어놓은 얘기들이 있기 예. 때문에 자 어쨌거나 전술적으로는 지금 뭐 별로 좋은 전술이 아니다라는 현덕기 변호사님의 의견과 센터장님은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 말고는 예. 내세울 메시지가 사실은 없는 거죠. 자기는 무죄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또 다르실 거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넘기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김광수 교육감 얘기 잠깐 좀 할까요? 예. 여기도 지금 아직 기소는 안 됐는데 기소 얘기는 안 나왔는데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제한액을 초과해서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관위가 검찰에다가 송치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기소 여부가 곧 결정이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예. 아 기소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저 예. 경험치지만 예. 선거 비용 초과한 거는 예. 봐준 적이 없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제 예. 고발을 예. 하는 게 자기들의 본연의 직무고요. 예, 봐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예. 그 제가 이제 도대체 그 제주도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예. 좀 선관위 그 자료를 좀 조사해봤는데 예. 지난번 선거 자료는 제가 못 찾아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예. 4억 8,200만 원이랍니다. 예. 선거 비용 제한액이 예. 그러니까 이거에 0.5%를 넘어가면 네네. 이제 제한액을 초과하면은 이제 처벌을 받는거든요. 예. 그게 얼마냐? 0.5%가 240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예. 보고하면서 내가 이렇게 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바보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 그런 캠프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 뭐 그러면 이건 뭐 솔직해서 뭐 좋긴 한데 예. 보통은 예. 이제 실제로는 그보다 더 썼는데 뭐를 누락시켜 가지고 예, 예. 이제 보고를 했는데 선관위가 실사를 하는 과정에 누락된 걸 찾아내서 요거 더 썼는데 이거 왜 보고 안 했습니까? 예. 하면서 두 가지가 다 거죠. 허위 보고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비용 초과 사용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변호사님 보기에도 이거는 좀 기소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어떤 명확한 어떤 행정적인 거니까요. 증거에 따라서. 네, 이건 증거가 나오면 그냥 바로 기소합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 센터장님은 아 기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계셔. 주로 선관위가 이제 꼼꼼하게 제시한 한 것들은 검찰에서 예. 대부분 기소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일단 뭐 당사자는 아니고 김광수 교육감 당사자는 아니고 예. 선거 회계 책임자가 회계 책임자.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는 예. 그 아까 얘기한 이제 4억 8천을 쓰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다 알기는 어렵겠죠. 예. 뭐 대개는 뭐 그것이 홍보물 제작 비용, 현수막 예. 제작 비용, 무슨 뭐 선거 차량 운영 비용으로 큰 덩치는 알겠지만 예. 그 세세한 세목 하나 하나를 후보자가 바쁜 후보자가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 최종 책임자는 후보자 아닙니까? 최종 책임자긴 한데 예. 현실적으로 이미 쓴 비용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예. 쓰고 있으면서 알았느냐 어느 시점에 알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어중간한 부분이 있어요. 예. 통상적으로는 예. 말씀처럼 잘 모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회계 책임자가 만약에 이제 기소가 돼서 이 부분이 만약에 유죄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뭐 당선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죄가 상황. 어떤 유죄에 따라서 네. 어떤 징역형이냐 예.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예. 언론에 보면 선거 사무장이 예. 300만 원 이상 하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당선이 무효된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데 예. 저도 선거법을 좀 더 찾아봤어요. 공직선거법을 찾아봤는데 왜냐면 선거법이 조항이 자꾸 바뀌기도 하는데 예. 예. 모든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예. 몇 가지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매수, 예. 상대방 후보를 매수한다든가 유권자를 예. 매수한다든가 뭐 이런 금전적인 예. 또 부자,
기부 행위를 한다든가 예. 그런 것들을 대개 후보자가 직접 할 리가 없죠. 바보가 아닌다면은 그러면 선거 사무장을 시키거나 예, 예. 뭐 자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예. 자기 부인을 시키거나 예, 예.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좀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배우자, 예, 예. 배우자. 예.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예. 그 사람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예. 당선이 무효가 되고 그런 예. 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이제 보도 나온 걸 보고 얘기하는데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벌금을 받을 경우에 징역이나 여태까지 그 당선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법원에 예. 좀 질의를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처럼 예. 양태가 있는데 대부분 예. 선거 비용 200분의 1 초과하거나 예. 허위, 기망, 예. 누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 해당이 되니까 예. 살짝 되는 거죠. 예. 300 이상 나오면. 그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회계 책임자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아, 회계 책임자 하셨었죠, 참. 네. 선거 운동할 때. 네. 아, 이거 제가 그 저기 좀 문의해서요. 나오는 얘기 보고 틀린 사람이 밥 싸면 되죠. 네, 그렇죠, 뭐. 예. 우리는 이제 잡혀갈 거 아니니까. 뭐, 선거 방송하다 보면 서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네. 교육감님 관련된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예. 말고도 좀 예. 추가 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할까. 추가 건 뭐가 있어요? 보도된 방송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 여튼 이제. 더 나올 얘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 회계 책임자 말고도 다른 예. 선거 운동 관계자들이 조금 약간 위법 부당한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 아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다는 내용들이 좀 돌고 있는데 아직 그 제가 찾아본 그 뉴스에서는 전혀 없었으니까 아직까지는. 휴대폰도 압수수색 당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관련된. 하여튼 그건 나중에 보도가. 요건 좀 나와야겠네요. 아니 어차피 저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곧 나와야 됩니다. 예. 아마 다음 주 안으로 좀 결국 나올 텐데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야, 그러면은 지금 도지사. 교육감, 그다음에 저기 그 강병삼 제주시장이랑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다 농지법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예. 소송 아니 저기 예, 그저 법원에서 검찰 송치된 거죠.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다 지금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주 정가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이제 그 도정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우려들도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어쨌든 1심 판결 판사님의 결심에 따라서 예, 예. 제주도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또 나머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네, 다 신경이 이제 글로 가가지고 아무래도 좀 정가에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네, 동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오지사께서 예. 지난주에 흔들리지 예. 말고 예. 가자 업무에 종사해달라고 예. 뭐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은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방어밖에는. 근데 이제 강병삼 제주시장이라든가 서귀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지적된 내용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 예. 결국은 어떤 그 임명된 사람들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예. 행정에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그 기소와 관련 관계가 돼서 예. 정치적인 책임이 더 그만큼 커지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혼돈은 다 책임자가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 정치적으로는 거죠? 상당히 네. 너무 이제 어떤 법 실정법을 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실정법까지 모르겠고 정치적 책임지는 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인사권자가. 자, 어쨌거나 지금 아직 무죄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소송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서 재판과 관련된 얘기 나오면 나오는 얘기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